승관수 뭐 나간다던데? 뭐? 승관수 푸드 나간다고? 헐 대박! 드디어 데뷔하는 거? 아니 그건 아니고 승관수 쌍쌍가요제 나간대. 역시나 페북관종. 지가 잘하는 줄 아나 봄. 존나나 되네. 네! 저 관종 맞아요. 관종은 가요제 나가면 안 되나요? 그래요. 저 나갈 겁니다. 나갈 거니까 야! 너도 나가! 내 화장실에다 생각하시고 편하게. 누가 아싸 아니랄까봐 화장실에서 밥이라도 먹게. 몇 분을 있는 거야. 그렇게 걱정이 많으니까 똥도 잘 안 나오지. 아침부터 남의 집 와서 똥 싸고 똥 얘기야. 그 쌍쌍인지 쌍쌍인지 그 가요제 때문에 그냥 안 나간다고 해. 오해라고. 사람들한테는 이미 나가는 거야. 나는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. 짝도 없으면서 어떡하게. 무조건 둘씩 나가는 거라며.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어? 짝해줄 거 아닌 말을 마세요. 어떻게든 해봐야지. 필진이 형이랑 나가면 되겠네. 아, 또 내가 그런 데 빠질 수가 없는데 말이야. 아, 근데 그 자작곡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맞다, 곡도 필요하지 참. 네, 그러네요. 아, 시간은 없는데 곡도 없고 나는 주니까지 있으니. 아 그리고 그런 데 나가려면 진짜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지. 안 그래? 야 기진이. 야. 응? 뭐해? 당하셨으면 커. 응. 나 간다. 야. 하루 종일 저러고 있다.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한 이럴 때 괜히 불똥이 튀면 나만 힘들어진다. 기가진이. 네? 내가 어떤 걸 부탁해도 넌 다 들어줄 거지? 그럼요.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. 그렇단 말이지. 그럼 기가진이. 네? 작곡해줘. 잘 못 알아듣겠어요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작곡해줘. 죄송합니다.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뭐야? 도와준다며. 작곡해도 작곡! 왜 못해? 아야. 아니 가만히 있는 진이한테 왜 그래? 그러게 말이에요. 얘가 사람 약을 올리잖아, 약을. 근데 넌 뭘 그렇게 찾아? 아니, 이 짝이 어디 있을까나. 그거 진영 쌤 양말. 내가 아끼는 거 몰라? 그러니까. 나 이거 같이 빨아서 넣었는데 어디 갔지? 또 잃어버렸어? 네가 그럼 그렇지 뭐. 어머? 갑자기 나한테 왜 불똥이 튀지? 갑자기라니? 연극한다고 들어와 살면서 잘한다던 집안일은 다 망치고 있는 게 누군데? 그리고 가요제도 그래. 얼떨결에. 어? 내가 누구 때문에 나가게 됐는데? 어? 그래서 지금 그 오해가 다 나 때문이다? 아니 자기가 나간다고 한 가요제 가지고 왜 나한테 승질이야, 승질은? 야 기가진이. 네? 니네 주인 관리 좀 잘해! 죄송합니다.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뭐 노력이야. 얄미운 거 알아? 하, 튀었다. 불똥. 그냥 나를 찜쪄 먹으라. 어? 울지 마, 주종복.
박스가 저러는 거 아닌 거 아니야? 있을 줄 알았는데. 양말한 짝이 뭐라고 그렇게 싸웠어 또. 아 이게 그냥 양말이 아니라고요. 한정판 진영쌤 양말 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그냥 요즘 가요제 때문에 너무 예민했나 봐요. 그렇게까지 부담 느끼면서 억지로 나가려는 건 뭐야 그 가요제. 이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걸요. 사람들이 정말 그것뿐이야? 스스로 하고 싶은 건 아니고? 형은요 음악 계속 안 하고 싶으셨어요? 나? 뭐 나야 하고 싶었지. 근데 더 하고 싶은 게 생겼지. 나한테는 이 준이랑 진이가 있잖아. 내 삶의 기준. 그치 준아. 오빠 조용히 해. 나 운동하잖아. 진이야. 네? 홈트 시작해줘. 오늘의 추천 운동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. 아 맞다. 내가 이사 올 때 분명히 기타를 가져왔을 텐데. 내가 한번 쳐줄까? 아니에요. 다음에 보여주세요. 종범이 왔을지도 몰라서 저희만 가볼게요. 그래 그럴래? 아 그리고 승훈아 그 종범이 만나면 먼저 좀 생각해 좀 대해주라. 그래도 이게 한 지붕 아래에서 얼마나 좋은 짝꿍이니. 응? 그렇다고 이 추운 날씨에 이러고 있냐? 뭐 어떡해. 우리 오빠 알면 난리 날걸? 나도 자기처럼 음악하다가 인생 쫑날 거라고. 필진이 형이? 안 그럴 것 같은데.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잖아 음악. 하... 나는 뭐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뭔 노래야? 이거? 내가 만든 곡인데? 잠깐만. 아직 가사는 못 붙였는데 그래도 꽤 그럴싸하지 않아? 찾았네. 짝. 그러게 날도 추운데 금방 들어올 거면서 왜 그러고 있었던. 우선 참가 신청서부터 제대로 쓰자고. 그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니까 팀명은. 그래서 자작곡이 있다고? 가사는 직접 써줄 거지? 그래?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난 미치광이 완벽주의자거든. 누가 할 소리? 우리 오빠한테는 들키지 않게만 조심해. 자자 이제 됐지? 기진이, 이 좋은 노래 두고 가요제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? 백승원, 네 짝 찾았으니까 이제 히스테리 그만 부려? 자, 그래서 우리의 팀명은 뭐다? 느낌적인... 진이. 네? 얘 기가진이, 넌 낄낄 바빠도 모르니? 신나는 노래나 들려줘. 오늘 밤
나온다. 얼쑤다야. 자, 와, 투, 와, 투, 투. 니네 상 받으면 다 내덕이야. 그냥 내덕이야. 알지? 그런 거야! 그거 쓰고. 넌 정말 그대! 어머? 어머, 잠깐만. 뭐가 거슬리는데? 이게 뭐야? 어머, 이게 뭐야? 그럼 그렇지? 승원아, 네 짝이 여기 있네? 짝을 찾는다는 것. 어머, 거기 있었니? 다행이다. 평생 영영 못 찾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라가? 의외로 쉬울지도 모른다. 미안. 언제, 아니? 어떻게, 아니야. 얼떨결에 만나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. 내 거야. 아니야. 내 놔. 집중하세요. 믿어야 해요. 견김을 그 자체. 고문가 온다, 고문가. 가사 그게 어디, 하루아침에. 진이 만났어? 진이가 여기 왜 있어요? 오빠가 나 음악하는 거 싫어할 거야.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이렇게까지 숨길 건 뭐야? 기진이. 철우다 일라지 정말.